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독신 가구가 늘어난다는 지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혼자가 편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은 아주 대표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종이었죠.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나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요즘, 내성적이어서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섬세함, 뛰어난 공감 능력, 그리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활용해서 영업을 잘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는 지금껏 줄곧 미혼이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을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줄곧 미혼이었던, 이혼과 사별로 혼자가 되었던, 나이 들어 혼자서도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 혼자서도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도 혼자서 즐길 줄 알고 혼자 있는 시간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혼자가 될 테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혼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혼자 될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적인 문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돈 버는 얘기만 하다가 끝을 내게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고독을 즐기기 위해 긴 호흡의 공부를 하라. 고독과 외로움의 사전적 의미는 별 차이는 없지만 심리학적, 철학적으로는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외로움은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소외를 의미한다면 고독은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언어는 현명하게도 혼자 있음의 두 측면에 대해 각기 다른 언어를 남겼다. 혼자 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혼자 있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남겼다. 이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면, 그래서 자발적인 심리적 자가격리를 선택하셨다면 고독을 100%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혼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는 그 시간을 조화롭게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행복한 독신은 행복한 부부만큼 잘 살아가죠. 지금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해도 고독력을 단련해 놓지 않으면 독신으로 사는 친구들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에 더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고 고독을 통해 성장 발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긴 호흡의 공부가 있습니다. 독소도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법 중 하나입니다. 숨이 얕고 가쁜 호흡의 공부는 성적, 취업, 성공을 위한 공부로 교과서와 수험서, 문제풀이집을 갖고 합니다.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문학, 철학, 사학, 물리학, 수학, 음악, 미술 등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마음속에 튼튼한 생태계를 가진 나무숲을 가꾸는 것과 같고, 살면서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전날에 올린 영상 52회 긴 호흡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겁먹지 말고 건강부터 챙겨라. 혼자 살면 아플 때 서럽다, 돌봐주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로 겁부터 집어먹거나 또 협박하듯 겁부터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이 수명을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년기 삶을 바라보는 젊은 층과 노년층 당사자들 간에 큰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60대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엄청 나이 들고 할머니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60을 몇 년 앞둔 나이가 되어보니 60. 여전히 아주 많이 젊은 나이더라고요. 마음만 청춘인 게 아니라 몸도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머니를 봤던 게 죄송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 나이 때 어머니가 얼마나 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으셨겠어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보기에 나이 들면, 늙으면 모두가 기억력은 감퇴되고 질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응답자 중에 25%만이 기억력 감퇴를 느낀다고 답했고 21%만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고독사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보다는 걱정 대신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술, 담배 끊고 식습관 고치고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지레 겁먹고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혼자 살던 생활 유형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미혼으로, 이혼으로, 졸혼으로, 사별로 뭐 이런 것으로 인해 통념적으로 정상적이라 여겨지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랄지 상실감, 죄책감,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미혼이 됐던, 이혼이 됐던, 졸혼이 됐던 모두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도 방어기제가 발동하지도 않고 변명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산다고 해서 100% 만족과 행복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아닐 게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좋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상황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활의 만족도는 쑥쑥 올라갈 것이고 자존감도 따라 높아지며 반비례해서 외로움의 수치는 낮아집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네 번째,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라.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이 이미 1인 가구이고 1인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같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는, 결혼 생활에서 불륜이 있을 거라는, 성격적으로 밝지 않을 거라는, 무척 외로울 거라는, 또 심하게 이성을 그리워할 거라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 거라는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 보지 못한 사람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알 리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 주눅들거나 그 시선을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행복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어떻게 정의 내려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당당하게, 활기차게, 밝게 생활한다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고 뒤에서 입방아 찍던 사람들도 생각이 서서히 바뀔 게 분명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이 가득하면 세상 모든 게 마땅치 않고 아름다운 것을 봐도 심드렁할 뿐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서를 포함한 공부를 통해서 세상 변화에 맞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대답, 새로운 감성과 시각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나이 들면 애정보다 우정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나이 들면 돈독한 우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행복해집니다. 나이 들어 혼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있는 시간과 여럿이 함께 있는 시간과의 그 아름다운 조화로 행복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발달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우정을 쌓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옛 친구와도 언제든지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도 쉽고 넓어졌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니 외롭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우정을 나누는 새로운 통로이겠죠. 지난 3월 5일 오픈한 40대 이후 충만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놀이터인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도 오늘로 회원수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재밌는 놀이가 한창입니다. 카페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연주회를 갖기도 하고 요리 솜씨도 뽐내고 산책길도 자랑하고 친구들과 맨날 모이는 자신의 아지트도 선보입니다. 그러다 좀 쉬고 싶을 때는 끝말 이어가기 놀이도 하고요.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혼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이유가 이상할 것도, 의심스러울 것도,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긴 호흡의 공부가 필요하고, 식습관 고치고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혼자 사는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학 박사인 미국인 엘리아 킴 키슬레브가 지은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의 내용을 참조해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